과거에 너무 이절하지 마시겠다고. 그 남대문에 가면 상동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상동감리교회와 그 과거에는 그 지금의 정치 정복 복수봉 옆에 정동감리교회 정동감리교회와 그 상동교회와 이런 감리교회가 과거에는 국가를 위해서 아주 목숨을 바치는 역사를 이 서울 감리교회가 그 시절에 저는 노동당사가 여기 섰으니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고 얼마나 피를 흘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피 흘림과 고통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선포하고 여러분 선포하고 그냥 얼른 선포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들아 그 숨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이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무너진 이 성전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아멘. 유다의 성읍에 대하여는 말하기를 중건되리라 할 것이요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70년에 대한민국에 무너져 있는 모든 신앙과 하나님 중심에 무너져 있는 신앙이 복구되며 회복될지어다. 북한 공산주의로 인하여 무너진 이 땅의 모든 신앙의 패턴들이 다시 일어날지며 다시 회복될지어다. 옛 감리교회가 민족의 대표들을 세우고 민족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민족을 위하여 많은 지도자들이 피 흘렸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멘. 선포할 말씀 선포. 역사적으로 보면 38년 9월 9일 날 우리나라가 신사참배했는데 이 전원제일감리교회 강종근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교회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옛날에 그 38년대 건축이 되는데 이대를 건축한 건축가가 건축한 교회인데 약 700명 정도 여기서 예배를 드리던 교회예요. 그리고 여기 그 노동당사하고 여기 천원제일감리교회하고 이 지역을 나눠보면 여기 지역은 일제강점기 지역을 당한 지도자가 있는 땅이었었고 또 48년도 해방이 되면서 이 지역은 북한 땅이었었어요. 북한 땅이어서 저 노동당사가 우리 민주가 사람들의 부역으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이 노동당사였었고 여기 교회인데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할 수 있는 일제 30년대 아픔이 있는 지역이고 또 하나는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북한 땅 공산주의 아픔을 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공산주의를 경험한 땅이 이 땅이에요. 그리고 이곳에 공산주의 땅을 위해서 건축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저 아까 지금 보셨지만 노동당사가 폐허가 됐어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공산주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공산주의는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적어서 우리가 공산주의는 무너진다고 확신을 보고 있었고, 아멘. 또 하나는 이 건물이,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건물은 공산당이 파괴한 건물이 아니에요. 누가 파괴를 했냐면, 그 작전에서 이 천안지역을 공격한 유엔군이, 유엔군이 이곳을 폭격을 했어요. 여기 어떤 땅이었냐면, 이 건물이 뭐냐면, 도열이지만, 부동산 사회에서 부산당 각부가 반드시 부산당이 염세해서 일을 하던데, 그러니까 여기를 유엔군에 의해서 파기를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상숭배에 대한 일제 36년사와 또 하나는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는 것과 전쟁을 통해서 아군과 적군이 없이 무너지는 것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여기서 뭐가 일어났냐면, 아군과 적군과 어떤 상황 가운데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일어서는 거예요. 건물이 상당히 이쁘잖아요. 복원시킨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다른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념을 가지고 있었고 정치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있는 이곳에서 비록 무너져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가 되고 일어나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갈 수 있는 일 놓고 이곳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같이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목숨을 순교했던 그 믿음, 순교자의 믿음과 공산주의 영이 와서 이곳에 많은 어려움을 줬던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 영이 파괴된 건물을 본 것들, 전쟁을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지었던 건물이지만 무너져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일어나는 것들을 놓고 간절히 주여 세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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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곳에 드러났던 것들 바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와